비너스끼 숙제하러 오셨는데요. 숙제는 아니었고 그냥 하러 왔어. 너가 하자 그래가지고 갑자기. 오피치는 어땠나요? 노볼트로 가셨는데요. 노볼트로 갔는데 추락을 하고 시원하게 추락하고 아! 이러면서 추락했어. 아니야 패션! 이러면서 추락. 볼트에 그 다음부터 막 볼트가 볼트 썼어? 너무 아른거렸어. 아 썼어? 그래, 그래도? 오. 그걸로 만족합니다. 예. 한 번에 하지 못했지만 잘했습니다. 나는 일단 3피치에서 캠을 잡았어. 아 진짜? 아니 나 오늘 깜피지 몰랐는데? 너무 조용하게 잡았는데? 아씨 양쪽이 다 너무 넓은데 미치겠는 거야. 어디로 간지 모르겠는 거야. 뭔가 나 껴안고 온 데 한 군데 있었어. 아, 모르겠다. 일단 한번 잡아 이러면서 이제 이쪽 5호 캠을 아. 잡았어. 그 다음에 이쪽에 6호를 쳤어. 오히려 거기서 5호 6호 많이 쓰고 그리고 5피치에서는 5부터 3까지를 그냥 안 갖고 왔어야 돼. 그리고 나는 3 썼어. 근데 내 생각에는 두 세트 플러스 5호 하나만 있으면 돼. 비너스끼는 5피치는 제대로 적용을 알려줘. 야 프로테션을 너무 남발하면 안 돼. 다른 사람들 그건 아니야. 그러니까 두 세트 플러스 5호는 햄을 퀵을 쓸 때 그리고 의외로 연장을 많이 해야 돼서 퀵이 많이 필요하고 내 생각에 퀵 15개 이상. 그리고 성욱 형이 계속 날 좋은 데는 레이백 잡으라고 했는데 레이백 3번 그 다음에 바로 근데 뭐냐? 레이백 하니까 너 왼발을 못 쓰겠더라고. 나 왼발 어디 쓴지 알았어. 아 진짜? 나 모르겠어 아직. 성욱 형 올라올 때 알았어. 도와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가 운전과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어.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진짜 다행이었다. 원래 뒤에서 따라온 사람이 이렇게 힘 안 들고 땡겨야지 우리가 올라갈 때 안 힘드니까 완전 풀 회복하고 올라가긴 했어. 잘했습니다. 또 오실 건가요? 아니요. 볼트 프리하러 오실 건가요? 절대. 그런데 걱정이 있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은 뭔가요? 다음 울산바에서 하고 싶은 게 있나요? 모르겠어. 너 있어? 아니 모르겠어. 찾아보는 걸로. 아 사선 크랙 그냥? 한 번도 안 해보고. 나는 그냥 한 번도 안 해보? 유정이랑 그때 하지 않았어? 남부는 거의. 아 오케이. 3시간 4시간 4시간 4시간이야. 몰라. 4시간? 4시간! 비! 스길 끝!